둘, 셋, 야! 휴, 좀비들이 지나갔네. 아이, 맞다. 응? 그런데 너희들은 누구니? 감염된 것 같진 않고. 아이, 꼬마 둘이서 어떻게 지금까지 생존한 거야? 혹시 잉여맨 아저씨세요? 어? 응. 그런데?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요, 할머니한테 잡혀갔었는데 태태기 아저씨가 뭐? 아이, 그래서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었구나. 아이, 근데 태태기 아저씨는? 그건 아무래도 저희를 구하려다가 하지만 금방 뒤따라오신다고 했었어요. 아이, 그랬구나. 태태기 아저씨,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한 건가? 어쨌든 태태기 아저씨가 보냈으니까 너희를 아저씨가 구해줄게. 오면서 미행당하진 않았고? 아, 네, 아마도요. 저희는 지도를 보고 왔으니까 여기 위치는 아마 뭐 모를 거예요. 박사님,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저길 들어가야 되는데 열쇠는 좀비가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좁아서 환풍구도 들어갈 수 없고. 아이, 어쩔 수 없지. 그냥 저희가 힘으로 뺏어버립시다. 알겠죠? 아이, 어쩔 수 없죠. 3일이라면은 같이 뛰쳐나가서 좀비를 멋지게 물리치는 거야. 알겠어요? 인류를 위해서 이 몸 다칠 수 있어요. 자, 3, 2, 1. 잠깐! 아저씨들 환풍구요? 환풍구면 그냥 저희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맞네! 좀비가 시선을 지금 돌렸으니까 빨리 들어갑시다! 네! 그럼 어디? 여긴가? 조용히! 얘들아, 이 환풍구로 들어가서 반대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릴 거야! 알겠지? 네! 꼭 부탁한다! 얘들아, 애들이 무사히 들어갔나 봐요. 그럴 거야. 나왔다. 아저씨. 아이, 그래, 저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봐. 아, 네. 어이, 문이 열렸다. 네. 열렸다. 어이, 빨리 문을 닫아. 아이, 큰일 날 뻔했잖아. 쥐대씨, 여기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백신 기계를 사용해봅시다. 네, 빨리 시작합시다. 수년간 연구해서 만든 기계라고요. 자, 항체가 들어있는 쥐대 피를 여기에다 넣으면은 빨간 비가 파란 비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그래서 제 피가 필요하다 하셨군요. 그럼요. 그러면은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따라오시죠. 네. 제가 이 기계로 이 백신 기계를 작동시킬 테니까 주인대 씨는 이 주사기로 본인의 피를 좀 뽑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전원을 켜볼까? 아, 됐다. 주인대 씨, 전원이 켜졌어요. 네. 네, 그러면 피를 뽑았어요. 이제 그거를 저기다 넣으면 세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상을 구하러 갈게요. 쥐대 씨! 당신들이 어떻게 여기! 영생신님의 자비로움 때문이지. 너도 죽어! 아! 영생신님이 지시하신 대로 아이들은 살려두고
박서와 파란 머리는 죽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제 지구를 지킬 수 있었다고? 뭐야? 아직 박서가 살아 있었어? 안 되겠다. 죽어줘야겠다. 잠깐, 교주. 당신은 잠깐 나가 있기나. 네. 잉 박사, 오랜만이군. 나야, 너네들이 내가 백신을 못 만들 거라고 무시했던 김 박사. 김 박사? 당신이 영생신이라고? 그래, 너네들이 날 진취해서 내 백신에다가 이상한 짓을 한 거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나의 소중한 두 눈을 잃게 되었지. 그 일만 생각하면 나는 진짜 치가 떨려 미칠 것 같아. 한평생 연구소에서 연구만 했는데 너네들은 나한테 끔찍한 짓만 했지. 김 박사, 그건 정말 미안하네. 그 일은 나와 다른 박사들이 잘못했어. 자네 대체 왜 이렇게 변했는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우리를 복수하고 싶은 거야? 당신도 이 지구를 지키고 싶어서 같이 백신 연구를 하지 않았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복수? 그리고 난 지구를 지키고 싶은 급단 맘 없어. 백신을 연구해서 명예를 얻고 싶었을 뿐. 그런데 너네들이 그걸 모조리 망쳐버렸지. 두 눈을 잃어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되었어. 앞을 볼 수 없었지. 백신을 먹고 비를 맞고 좀비에게 물려도 감염되지 않을 뿐. 나는 사는 게 아니었다고. 그러다가 이 앞 교주를 만나게 된 거지. 그리고 그들은 비를 맞지 않아도 죽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신으로 모셨고 나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었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인류가 점점 멸망하자 내 세상이 된 것 같았어. 극한 상황으로 사람들이 몰리니 나에게 사람들은 더 의지하기 시작했지. 그리고 신도들의 도움을 받아 연구소 사람들에게 복수도 했고 말이야. 진짜 내가 신이 된 것 같았다고. 너희들이 놀렸던 그 백신 덕분에 말이지 인류가 점점 멸망해도 여긴 천국이었어.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잡고 먹고 내 말 한마디면 모두 무릎을 꿇었지. 그래서 난 깨달았어. 내가 있을 곳은 연구소가 아니라 여기라는 걸. 하지만 또 너희 박사들이 나타나면서 나의 계획을 망쳤지. 그때 내가 백신을 만들게 뒀더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박사? 김 박사, 아직 늦지 않았어. 지구를 지킬 수 있다고. 이미 늦었어. 얘들아, 밖에는 비가 오지만 나랑 이 지구를 새롭게 구축해보자. 평생 아이들 낳고 잡아먹고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아! 어? 어떻게? 이런 나쁜 인간들. 이 모든 원흉들이 너희들 때문이었구나. 잘 가라! 아이,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터질 때 분명 아저씨가 저희를 위해 희생했다고 생각했는데. 너희들이 불안해서 내가 먼저 갈 수가 있어야지. 다행이에요. 얘들아, 아저씨도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이야. 얘들아, 너희들은 꼭 살아남으렴.
아저씨. 아저씨. 아담, 빨리 여기로 와봐. 여기 엄청 예쁜 꽃이 있어. 이쁜 누나. 감사합니다.